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다이어리 라빠입니다. 제 첫 에피소드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기술이민 인터뷰 후기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제가 이민성 인터뷰를 한 날짜는 2016년 5월이에요. 벌써 3년 전이에요. 그동안 이민법도 바뀌었고 제법 많은 사항들이 변경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터뷰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 방법 등은 아직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일단 EOI, ITA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민성에서 인터뷰를 통보해요. 저 같은 경우는 ITA 추가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2주 후에 인터뷰가 잡혔는데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모두 바뀔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민성에서 보내온 메일을 보면 질문할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취업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뉴질랜드에 대한 친밀도. 이건 뉴질랜드의 상황을 얼만큼 잘 알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내의 네트워크. 이건 정착 과정에서 친인척이라던가 지인들의 도움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질문들이고요. 이 세 가지 질문들을 종합해보면 인터뷰의 목적이 명확하게 보여요. 이 지원자가 취업을 잘해서 뉴질랜드에 잘 정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보겠다라는 목적이죠. 그리고 이 부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터뷰를 하고 나면 세 가지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거절이죠.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지원자는 취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 정착도 잘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될 때 바로 이 거절을 하게 돼요. 두 번째는 조건부 승인이에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지원자는 취업만 잘하면 정착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판단될 때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하게 돼요. 이 조건부 승인은 영주권 승인을 1년을 늦추는 대신에 3개월 준비기간 그리고 9개월간의 취업기간을 주고 이 기간 동안 취업을 성공하면 영주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주권 승인. 제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영주권 승인을 바로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인터뷰 준비를 하기 전에 ITA 서류 준비를 확실하게 하세요. 인터뷰도 물론 중요하지만 ITA를 통과하지 못하면 인터뷰 기회조차 잡을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ITA 추가 서류를 3번이나 제출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은 인터뷰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인터뷰 날짜가 통보된 이후부터 바로 준비를 시작했죠. 첫째는 기출 문제를 모으세요.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고 진행을 해봤는데 실제로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질문들이 기출문제에서 나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인터뷰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아주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서 모범 답안을 만들고 열심히 외워서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모아놓은 인터뷰 질문들은 아래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그런데 이게 3년 전 자료여서 조금 오래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 인터뷰 후기들을 좀 살펴보시고 질문들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참고로 한국에서 기술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해외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검색하기보다는 구글에서 검색하시는 게 좋아요. 키워드로는 뉴질랜드 이미그레이션, 인터뷰, 퀘스천스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둘째, 모범 답안을 준비하세요. 기출 문제들을 모두 잘 모으셨으면 이제 모범 답안을 준비할 차례예요. 초안을 작성하고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세요. 이때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왜 인터뷰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생각하면서 작성을 하세요. 또 대본을 준비하실 때 최대한 구어체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즉 대본을 읽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생각해서 말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거죠. 당연히 영어로 준비해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조금 전문적인 단어들을 섞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셋째는 연습 또 연습. 모범 답안까지 모두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연습을 할 단계예요. 각 질문들과 모범 답안을 A4지에 출력해서 벽에 붙이세요.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할 때 이 벽에 붙어있는 질문지들을 찾아서 답변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지를 빨리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을 듣고 그 질문지를 찾아서 내용을 편안하게 읽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한 가지 팁이라면 영문으로 된 제목 옆에 한글로 그 내용을 적어두시면 되게 편해요. 아무래도 한글이 더 찾기 편하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이어피스를 한쪽씩 나눠 끼우고 같이 질문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질문지를 찾는 눈이 더 많아지니까 더 빨리 찾을 수 있죠. 주 신청자가 인터뷰가 끝나면 부 신청자의 인터뷰가 진행되는데 이때는 이어피스만 바꿔 끼우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인터뷰를 진행했던 방법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왜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이미 인터뷰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것은 학력과 영어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자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이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했느냐가 가장 크게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조건부 승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결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조건부 승인이 난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사람이 취업을 할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영주권을 주는 것이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외의 경우가 바로 조건부 승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뷰를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전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중 첫 번째는 단연 취업 가능성이에요. 기출 문제에도 자주 나오고 제가 실제로 받은 질문에 취업을 잘할 것 같으냐, 취업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으냐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취업을 잘할 것 같은지 지원자에게 물어보는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가 비자의 종류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되죠. 제가 실제로 받았던 질문과 답변을 한번 살짝 알려드릴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Do you think you will find employment easily in the current labor market? If so, why? 이런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I think I would find it easily, but there might be some barriers such as lack of local work experience or English. But I do have a lot of working experience with foreign engineers already, so I don't think that could be an issue. 또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How do you expect it will take you to obtain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이 질문에는 To be honest, I think 3 months. But since I have a lot of experience and good background, I think it could be less. 조금 당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답변자가 확신에 차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질문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결과는 조건부 비자고요.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뉴질랜드의 상황과 관련이 깊어요. 즉, 지역 선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오클랜드에 모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민 정책에도 오클랜드 외의 지역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출 문제나 제가 받은 질문에도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어요.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정착을 위해서 어느 지역을 고려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이때 제가 오클랜드보다는 지방을 선호한다라고 지방을 명확하게 강조를 했어요. 저는 이 점이 이민성 심사관의 마음을 조금은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딱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바로 마지막에 콕 집어서 영주권을 달라고 말한 부분이에요. 인터뷰가 마칠 때쯤 혹시 못한 이야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취업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오클랜드에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다른 특정 도시에 내려와서 살고 싶다. 그런데 9개월짜리 잡서치 비자를 받으면 아무래도 심적 부담이 생겨서 오클랜드에 정착을 해야 할것 같다. 그러니 9개월짜리 말고 바로 영주권을 달라. 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이 멘트는 처음 인터뷰를 준비할 때부터 이렇게 말해야겠다라고 준비한 멘트였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저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기술이민 인터뷰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제 경험담이었습니다. 제 경험담이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고 영주권을 받는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다이어리 람마입니다.